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함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숫자 중더큰 숫자를 반환하는 larg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세 개의 숫자 중 가장 큰 수를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 함수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아까 랜덤 정렬하는 문제가 못푼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한 10명 중에 7명 못 풀었고요. 지금 이 문제도 라저 함수 이용하는 것도 거의 반 이상이 풀지 못했어요. 자, 요 부분은 함수를 공부해야 되는데 함수는 리턴 값과 함수 이름과 그 다음에 매개 변수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라저 함수를 보면 라저 함수는 정수 두 개를 비교해서 더큰 값을 리턴하니까 리턴 값은 인트예요. 정수를 리턴하기 때문에 리턴 값이 인트다. 함수 이름은 라저다. 그리고 이 안에는 두 개의 숫자를 받아들여서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함수를 만들 때는 그래서 가로 치고 여기다가 어떤 코드가 들어가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닫혀 있는 형태. 자, 이런 형태가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두 가지를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자 얘를 닫고요. 새로 추가하고 이번에는 A12번 라저라고 하겠습니다. 만들고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using namespace는 std라고 써주고, 자, 여기서 이제 함수 하나를 만들어야지 되겠습니다. 함수를, larger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자, 내가 여기 밑에다가, 메인 함수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int larger int a, int b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서는 if a가 b보다 크면은 return a, 그렇지 않으면 return b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게 if 문을 사용하는 return 값입니다. 여기서는 문제는 세 개의 숫자 숫자 중에 가장 큰 수를 반환하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숫자를 입력받도록 하죠. 그래서 int x, y, z 세 개의 변수 이름을 써주고 세 개의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써주고 여기에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cin 첫 번째 값이 x, 두 번째 값이 y, 세 번째 값이 z 이렇게 받아서 만약에 내가 larger xy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arger xy 하면은 larger xy 호출하면 x와 y 값이 이 함수로 넘어가서 더큰 값이 여기 넘어오죠. 그렇죠? 더큰 값이 여기 넘어옵니다. 그럼 얘는 더큰값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큰값 하나. 그래서 얘를 만약에 int max라고 하고 max는 larger라고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larger 지금 max 값 가져온 거하고 z 값 중에서 더큰 거를 가져와서 얘를 다시 max로 넣어주자.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x, y 중에 큰게 max가 됐고,
그 값하고 z하고의 더큰 값이 max가 됐죠. 그렇죠? 그럼 이제 max가 가장 큰 값이 된 겁니다. 셋 중에서. 그런데 얘를 한 줄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면, max라는 값을 빼는 거죠. 이 max라는 값을 빼고, 여기 max 대신에 larger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int max는, max는 larger x, y 한 것과, 그렇죠? 또 larger z 한것 중에 더큰 값. 그게 이제 max가 되는 겁니다. larger. 이렇게 ma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cout 최대값은 max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써주겠다 이 얘기죠. 이렇게 써주면 이제 요렇게 두 줄로 쓰는 것보다 두 줄을 전부 코멘트로 막을 잡을 때는 이렇게 두 줄을 블록으로 잡은 다음에 컨트롤 KC 하면은 컨트롤 KC가 이걸 블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블록을 다시 없애려면 컨트롤 KU 언 커멘트 컨트롤 KC 커멘트 해서 컨트롤 KC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트 값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거 이러고 이 함수 만드는 거를 잘 알아야지 돼요. 이거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에러가 났네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아니오를 누르고요. 아니오 누르고 여기에 창을 출력창을 이렇게 보면 오류 목록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라저를 썼는데 라저 식별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저가 뭔지 모르겠는데 라는 뜻이에요. 아니 라저 여기 있는데 왜못 찾냐? 프로그램 메인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찾다 보니까 라저라는 게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라저를 여기에서 호출하면 이 호출되는 것보다 앞에다가 갖다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라저가 요거, 라저는 이거야. 그 라저를 여기서 부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이 되죠? 에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 세 개의 숫자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치면 최댓값은 이 값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저 세 개의 두 개의 값 중에 더큰 값을 찾는 라저 함수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세 개의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찾는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